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에서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예, 함께 나눌 제목은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함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대, 우리가 요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요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요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높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높뱀을 쳐다 본즉 살더라.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된것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또이 자리에 계신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멕시코 어떤 마을의 온천과 냉천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찬 물이 함께 소산하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뜨거운 물이 나고 또 한쪽에서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천이 소산하니까 그곳 동네 사람들은 그곳에 잘 모입니다. 그래서 빨래도 하고 또 필요한 것 뜨거운 물이 필요한데 뜨거운 물에서 또찬 물이 필요한데는 찬 물로 이렇게 아, 참으로 즐겁게 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관광객 어느 한 사람이 거기 안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 참 좋으시겠어요 동물과 찬물이 이렇게 한 장소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사람들은 어, 불평이 전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그 안내원이 그 질문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여기 사람들도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의 내용은 도움 물과 찬물로 나오는데 왜 빨래 비누는 없냐고 그렇게 불평한다고 합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에서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죽습니다. 뭐 배가 불러도 죽고 배가 고파도 죽고 어떤 사람은 좋아도 죽고 싫어도 죽고 또 보고 싶어도 죽겠대요. 또 미워도 죽겠고 또 추워도 죽겠고 더워도 아, 죽겠네. 더워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졸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졸리면 그냥 잠은 잘 텐데 아 졸려 죽겠다 죽을 정도로 졸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 어중이 마려워도 죽겠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런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가? 뭐 이런 원망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 되면 어, 자기가 한 거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예, 뭐, 왜 가난한 곳에 태어났는지, 공부는 지독하게도 안 하면서, 난왜 머리가 이렇게 안 좋은가 보다, 뭐, 이런, 어, 크고 작은 불평들을 우리가 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474장 3절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소한 일에서도 왜 불평할까요? 왜 원망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 안에 감추어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만 가지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사실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 아무리 노력해도 크고 작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시고, 이제 그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을 주셔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허된 시험, 허된 권한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약속했던 가난을 불과 가까이 두고서, 얼마 두지, 얼마 가, 까운 곳에 와서, 이제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이지름길을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길로 가지 못해서, 그들은 불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의 대로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만 가면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다시 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면 그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접을 받게 되는 것, 예,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결국 그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예표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어, 다섯 개 여정인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성품으로 회복되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약속당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다섯 개의 여정. 이 여정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러한 여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하면, 오늘 만약에 왕의 들리 가는 곳에 이제 그들이 바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여정들이 빠지게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건네야 될 요단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다 하나님이 혼자 갈라 놓으신 길, 그 바닷길을 갈라 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걷듯이 그 땅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약속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이라는 것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을 이제 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대로 그것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건네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는 은혜로 건넜다고 얘기하면 여단은 믿음으로 건너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 전적인 은혜입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그것을 마른 땅것 듯이 가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오늘 우리로 하면 그 예표와 같은 그 천국,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리로 바로 갔다 가면 그것에는 분명히 요단을 건너지 못한 그런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이제 38년 동안 광야 훈련을 마친 그들은 좀더 쉽게, 이제 편안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그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시 돌려서 이제 요단 아, 광야로 그렇게 다시 길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인생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의 역사가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원망하고 혹여 우리의 뜻대로 안된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지금 알수 없으나 그 나중에 지나고 보면 늘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있지만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어 심판과 또 진노하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 이유를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먹었던 그 만나 그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귀한 그 음식이라고 얘기했던 그 만나를 이든 저들이 냄새가 나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박한 음식이라고 그렇게 아, 참으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불평하는 저들은 38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석을 열으셔서 거기서 생수를 내어 주시며 그것을 먹고 38년간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의복 하나로 옷 하나로 38년 동안 살았으나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를 얘기할 정도로 이제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우리의 행위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갚지 않으시는 인자하신과 풍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눈만 뜨면 불평, 원망하는 저들을 아예 습관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참지 않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베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한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심판으로 인하여 믿음 있는 자는 회개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호소하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적으로 가장 위험한 이단 중에 하나가 크리스탄 사이언스라는 그러한 종파입니다 즉 종교와 과학이라는 이단인데 저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신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언약대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을 공의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결코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그래서 무조건 사랑이라는 그러한 논리로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정파는 1879년도 미국의 메사추세스 주의 보스톤 어느 한 지역에서 신흥 종교로 이렇게 발전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무에 박힌 못은 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못을 빼고 나도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또한 그 용서하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회개할 부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는 사랑의 하나님만 내치다 보니까 불순종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에 또한 하나님이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람 듣기 좋으라고 무조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논리로만 가지고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런 하나님의 극휼하신과 사랑을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 또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놓고 잊고 싶은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충격을 받게 돼서 그 마음이 혼돈스러워지면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잊어야 할 것들을 기억해야 주머니에, 기억해야 할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일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 다글라스 박사는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뼈를 부식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결국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뭐꼭이 연구 발표가 누구에게나 다 맞다 그렇게 할 수는 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뼈에도 윤택함을 잊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불평은 환경을 떠나서 믿음의 자세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37편 칠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나하여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분이니라 되죠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법문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서 불뱀은 우리의 죄악의 대가입니다. 이 죄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저주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죗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치루어진 것이 바로 불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상 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 중에 이 말씀 한 마디가 마지막 최후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상업적인 용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상업적으로 테텔레스타이, 이는 다 빚을 갚았다. 예, 빚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그 인생들을 대신해서 그 불뱀에게 물리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충분히 덮고 남는 그러한 대속의 재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불뱀을 장대에 달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대가 어떤 의미입니까? 장대는 긴 막대기입니다. 어디서나 볼수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이 세워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개만 들면. 볼수 있는 곳에 세워진 것이 바로 장대 긴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곳에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에게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갈림길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매일같이 십자가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은혜로 살도록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귀한, 시청자들 모두에게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겸면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몇 번을 봐야 될까요? 구원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이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원에 대해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가장 가까이 세워지는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긍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힘든 그 외로운 광야 한복판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려야 될그 불뱀 주님이 대신 물리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구원의 예표로 그 불뱀을 달아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는 자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본문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 말씀에서 위에 8절의 말씀 불뱀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위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노시 영어로 어 블론즈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청동이죠. 청동은 카파 구리하고 주석 띠나고 합금으로 만드는 게 바로 청동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물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청동은 합금이 돼서 구리와 주석이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내서 청동이 되면, 이 청동이 다시 불에 녹아 가지고 구리와 주석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나눠질 수 없는 그러한 화학적 반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원래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청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무엇으로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천명해 주는 그런 언역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크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나면 그 인생은 잘나든지 못나든지 많이 배우든지 적게 배우든지 건강하든지 병든 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브론즈, 청동이 이전에 구리와 주석으로 분리될 수없으시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오장 칠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지르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입만 외에 은총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은혜가 넘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이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권석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 비로소 이 민숙이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구절에서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되는 즉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되는 사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비록 몸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연합된 우리를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는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인생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제사함의 은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를 믿고 바라봄으로 인마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그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극률의 그러한 귀로 우리를 다시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영성의 삶인 줄 믿고 광야 한 복판에 세워진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